네, 안녕하세요, 곰팡이 여러분. 헌터 파뇨!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좀 오프닝을 좀 급하게 찍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요, 방금 전화 한 통이 왔거든요. 자, 그 전화가 바로 뭐냐면요, 동네 주민분께서 전화를 해주셨는데요, 해안가에 갔는데 지금 멸치떼들이 굉장히 많다. 멸치는 밖에 나가서 멸치잡이 배를 통해서 보통 얻는 게 멸치인데 멸치가 해안가에 있다. 근데 저번에 수중 촬영했을 때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수중 촬영으로 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와 같은 지금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운이 좋은 기회를 얻는 게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카메라를 켜고 오프닝을 찍고 지금 바로 달려갈 겁니다. 멸치대를 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요, get TMI, 같이 가요. 근데 빨리 가요. Let's go. 야, 늦었다. 몇 시야? 빨리 가야 돼. 근데 시기 없어. 자, 여러분, 지금 멸치대가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고 멸치대를 아주 개초점 박살, 개박살내러 왔습니다. 방파제를 넘고 있는데요, 방파제 혼자 와서 빠지면은 네, 정말 답도 없습니다. 바로 골로 갑니다. 반드시 두 명에서 오시길 바랍니다. 전 항상 혼자 와요. 제 쪽에서 발견됐다 그러는데 지금 왜 이렇게 숨이 거치냐면요, 이 상만이들을 잡으려고 제가 지금 왔거든요. 아, 상만이가 누구냐면요, 오늘 로저버릴 멸치대 새끼들이에요. 아주 장화만 바로 신고 지금 달려왔는데 뜰채도 지금 이거예요. 솔직히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어딨니? 상만아, 어딨니 상만아? 내가 오늘 널 잡으러 왔다. 오, 멸치대다. 와, 진짜 있다. 보이세요? 이게 진짜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얼마나 급하게 왔냐면요, 통도 이만한 거 가져왔어. 분명 잡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정말 많아요, 수가. 이 얕은 곳을 한번 몰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딨어? 저기 있네. 우와, 저기 앞에 개 깔려있어요. 설마 한 마리도 못 잡을까? 여기 또 온다. 못 잡았지? 잡았다. 잡았습니다. 바로 킵. 뛰쳐 나갈 수 있어. 이거 봐. 한 마리 벌써 나왔잖아. 눈 봐봐. 크다. 많이 안 잡을 겁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잡으면 생태계 파괴니까요. 뛸체질 300번만 하고 갈게요. 그래, 컴온, 컴온, 컴온. 나의 속도를 보여줘, 이제.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 남다르게, 색다르게, 비트웨이다가 내 뭐래? 발음 개 거지 같네? 자, 얕은 곳도 한번 봅시다. 얕은 곳에 있을 수도 있어요. 야, 쟤 봐봐. 혼자 올라왔어요. 혼자 올라. 득템! 예스! 야, 이게 무쇠 보면은 혼자 올라가 있네. 야, 이게 무슨 일이래? 야, 이거 튀겨먹을 거거든요. 기가 막히겠죠? 얘들아, 도망가지 마. 어차피 너네 라떼게 돼 있어, 오늘 다. 분명 이 주변을 계속 서성거리거든요, 이 쉐이키들이. 아니면 또 무트로 나가면 아마 무트에 혼자 있을 거예요. 야, 가! 내 거야, 이 쉐이키야. 지금. 와, 얘 진짜 잡기 힘들구나. 보세요. 오케이. 야호,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내가 뜰채로 물고기를 잡다니. 지금 항상 꾸준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물고기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라요. 오늘 나는 슈퍼팡. 뭔 개소리야. 그렇지, 오늘 자신감 붙었어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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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오, 온다. 자신감 떨어졌어? 자, 물고기의 루트를 알아야 됩니다. 오케이, 육지에 있다. 자, 보세요, 저기 또 육지에 있거든요. 자, 여기 육지에 또 한 마리 나왔고. 자, 육지에 한 마리. 자, 육지에 또 두 마리. 들어가. 너도 멸치 새끼야. 자, 여기 또 있습니다. 여기 또. 여기 또 육지로 간다. 얘들 이렇게. 야, 이게 뭐야. 이게 뭐예요. 얘는 그냥 알아서 육지로 올라와요. 이렇게 고기잡이가 쉬웠던 적은 없어. 이 말도 안. 이게 무슨. 아니, 여러분, 제가 죄송한데 조금만 잡으려 했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다. 에, 올라오지 마, 튀지 마. 야야야야야야, 나오지 말고 킵. 야, 진짜 너무 재밌다. 와, 여러분, 거짓말 안 하고 제주도에서 문어 잡을 때보다 지금 너무 훨씬 재밌어요. 보세요. You will die. 응, 안 잡혔어. 저기 오잖아요. 통로 막아서. 안 잡혔어? 육지 근처에 있는 이런 애들 있죠? 육지로 모는 거예요. 이런 애들 이렇게 육지로 몰면은 이렇게 다 올라오는 거죠? 그때 죽. 다 실패. Shut the fuck. 자, 여러분, 지금 한 10마리 정도 잡은 것 같은데 뜰채 딱 한 번만 더 펍니다. 딱 한 번만. 가는 길 도주로 차단. 못 잡았어? 그 전략을 써야 돼요. 전략 이름 뭐냐면 그 유명한 학익진. 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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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당. 자 멸치대 육지로 학익진. 오케이, 학익진 한 마리. 오케이, 한 마리 학익진 걸렸어. 자, 학익진에 걸린 한 마리 있습니다. 죽었다. 안싱싱해. 버려. 갑니다. 익진이 갑니다. 익진이. 자, 좌우로 몰아. 이쪽 몰았다가 뒤쪽 몰았다가 익진. 링김이. 뭐야, 갑자기 여러분 돌 개새끼가 나타났습니다. 너 아직 활동 시간 아니잖아. 이거 보세요. 야, 아이고, 가라. 오늘 네 재미없다. 아, 잠깐만, 나도 발가락 물어야 되는데. 쟤 다시 한번 갑니다. 와, 진짜 안 먹힌다. 와, 여러분, 얘 눈치 다 챘어요. 끝났어요. 자, 여러분, 역시 오늘도 하나 배웠습니다. 학익진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 뭐야, 보고 크다. 어쩌라고, 난 멸치가 제일 좋아. 도주로 차단 기술로 한 번만 뜰채질 하고 갈게요. 제가 보시면 얘네 도주로가 이쪽이에요. 이쪽. 얘네 1종 보통 이쪽, 2종 보통 이쪽. 자, 여기를 분명히 지나가요. 여기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오면은 바로 그냥 덮쳐버린 거예요. 옵니다. 이제 안 오네. 리발 왔다.
A사이트 A사이트 도주로 차단바랍니다. A사이트 여기 가만히 있다가 오면은 잡을 거야. 와라 와라 와라. 나 오늘 돌 개새끼도 포기했다. 자 얘들아 와. 나는 돌이야. 가만히 있을게. 난 돌이야. 난 강원도의 하루방이야. 새끼들 안 온다 이거지. 눈치챘다 이거지. 멸치 새끼들아. 내가 머리 더 크고 머리 더 좋다. 기다려봐라. 나 천천히 간다. 아까는 빨리 무식하게 갔지. 알았어 이제. 이 용이 주도한 새끼들. 멸치 아 쟤 멸치 아니야. 멸치 한 4배 돼. 맛있겠다 추베르. 진짜 천천히 갔다. 너네 진짜 라떼다. 저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진짜 성공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킥진 드디어 한 마리 아주 큰 놈으로다가 잡았어요. 맛있겠다 맛있겠어. 아유 추베름 가자 뒤지러 가자. 그래도 킥진 성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군님. 자 여러분 이 녀석들 가져가서 바로 튀겨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사라사 좆대 롯데어요. 누가? 너넨? 가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멸치 새끼들을 잡아왔습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있습니다. 저 근데 보시면요 두 마리 살아있고요 나머지 다 댐져버렸어요. 자 얘네들이 생각보다 생명력이 정말 약하더라고요. 지금 가져와서 10분도 안 돼서 지금 다 이렇게 몰살된 거예요. 미안해. 어차피 뒤질 거였어. 자 보통 여러분 빙어철에 빙어튀김 드시잖아요. 근데 멸치튀김은 못 들어보고 못 드셔보셨을 겁니다. 제가 한번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녀석들 비늘을 벗겨줄게요. 칼질 당하러 가자. 난도질. 자 어서 이 녀석들을 깨끗이 씻어줘야겠죠. 자 한 마리 한 마리씩 여기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아있네 너. 지금 10마리쯤 되는데 다행히 작은 크기가 없이 다 큰 크기로 잡아왔습니다. 자 이 녀석들 바로 목욕시켜줄게. 자 두 마리는 아직 팔팔해요. 아직 팔팔해. 어쩌라고. 자 여기 보시면 비늘이 엄청나게 떠다녀요. 어 야야야야 야야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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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야야 어디가 니 버려 나오지마. 야 아이 참 이 개구쟁이 녀석들 확 룩여버릴라. 자 그리고 이 녀석들이 굉장히 작지만 그래도 혹시 모를 뭔지 아시죠? 비브리오 피 비늘을 벗겨줄게요. 사실 비브리오 페어츄과 비늘은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바다 내음이 싫어서 비릴까봐. 파이어. 저기 아주 귀여운 칼로. 야 비늘이. 오 보이세요? 와 얘 진짜 잘 벗겨진다. 그냥 슝슝 벗겨져서 오 기분 좋다. 아이고 얜 살아있네 아직. 이제 뒤질 거야. 뒤졌어? 얘도 살아있네. 뒤졌어 이제. 이게 너무 얇아서 비늘 세게 벗기면 이거 보세요. 이 살이 나오네. 어휴 아까워라. 자 여러분 마른 멸치 드실 때 똥 뺏어 드시죠? 그냥 먹을 거예요. 아삭아삭. 자 여러분 이렇게 손질이 된 멸치를 잠시 동안 수분을 좀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네 그 건식 사우나다. 자 그리고 마를 동안 튀김 반죽을 만들어 줄게요. 버버버버버. 물을 조져 비벼. 파슬리가루 조져. 그리고 이걸 넣으면 좀 더 부드러워집니다. 개달? 개조죠. 저. 튀김 반죽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쭉 늘어난 거 보이시죠? 네, 분속 점액 같아서 락 같아요. 자, 이제 건식 사우나를 마치고 돌아온 멸치를 새끼들을 번지 점프를 하다. 자, 그리고 아주 골고루 멸치, 멸치, 멸, 비린내 뿌려 페로몬. 뭔 개소리야? 자, 베프야, 오늘도 부탁한디? 닥쳐 내가 알아서 할게. 파이어. 기름을 부어줍니다. 파기진으로 아주 조져져버린 멸치 새끼들 입장 저세상에서 봐요. 자 여러분 아주 완전히 잘 익혀줄 겁니다. 얘네도 바다 생물이에요. 그럼 뭐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미친 폐혈증. 배고파요. 냄새는 생각보다 좋진 않아요. 조금 록 같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멸치 쉐끼 튀김이 완성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진짜 보잘것없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마 맛은 빙어튀김과 비슷하지 않을까. 근데 조금 우려되는 거는 이 녀석들의 똥을 아니 롱을 빼지 않았다는 거. 쉣더퍼? 이거는 뭐 긴말 필요 있나요?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대가리만 잘린 거 좀 신경 쓰이니 내버려. 자 여러분 멸치 튀김 말이 전다 저러. 자 여러분 멸치 튀김을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먹을 필요 없죠. 서서 먹는 게 제 매력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개구라예요. 앉을만한 의자가 없어서 그래. 자 먼저 조그만한 거 여기 보시면요 얘는 뼈도 보인다. 조금 록 같다. 조금 얘는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야 그냥 튀김 맛밖에 안 나. 너무 작았어요. 살짝 그 향이 빙어튀김이랑 진짜 비슷하네. 잠시만요 까먹은 게 있어. 제일 중요한 거 간장. 머리통 한번 먹어볼게요. 찍어 많이 찍을 거야. 혹시 비릴지 모르잖아. 바다 내음한테 질지 모르잖아. 자 여러분 제가 이 컨텐츠를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요 저번 제 영상에서 수중 촬영할 때 수중 카베레로 담았었는데 이거를 한번 잡아서 튀겨 먹으면 정말 맛있고 재밌는 컨텐츠고 유익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해봤는데 방금 대가리 먹었는데 정말 맛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TMI. 그냥 먹을게요. 와 이거 진짜 소주 안주로 같이 먹고 싶어요. 근데 저 한 잔만 먹어도 기절.
왕건이 먹어보겠습니다. 왕건이 얘 진짜 크죠? 제 얼굴 하나 둘 셋. 아 얘 진짜 작다. 제 얼굴이 완전 호두거든요. 얘는 구라예요. 개대두. 자 한 입 바로 먹어볼게요. 거짓말 아니라요. 빙어보다 맛있습니다. 빙어보다. 컸잖아요. 살 맛이 확 나네. 근데 이거를요. 살면서 다시는 못할 콘텐츠일지도 몰라요. 왜냐면 오늘도 사실 이렇게 멸치가 나왔다는 제보를 받지 않았다면 저는 절대 이 녀석을 잡으러 갈 생각이 없었을 겁니다. 운이 좋아야 해안가에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와 이건 나 진짜 운 좋다. 와 얘 되게 크다. 두 마리 붙어 있거든요. 1타 2피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마당 쓸고 죽고 돈... 아 멸치 똥맛이 하나도 안 나요? 이거 좀 날 줄 알았거든요? 똥맛이 하나 전혀 안 나는데? 얘 똥이 없나? 너 롱 안 싸니? 와 이건 진짜 먹는 촬영만 한 30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은 뭐냐면 멸치가 그만큼 많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왜냐면 이거 먹으면 두 마리 남았어요. 와 방금 먹은 새끼 왜 이렇게 썼지? 롱 안 싼 놈인가 보네. 마무리 두 마리 같이 먹을게요. 두 마리 샌드위치 찌거찌거 더 먹고 싶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정말 운 좋게 주민분의 제보 덕에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운 좋게 자연산 멸치를 너무 손쉽게 잡아서 아 하객진 좀 힘들었다. 튀겨서 먹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멸치 튀김은 저도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데 거짓말 아니라요. 빙어튀김보다 훨씬 더 살이 오르고 훨씬 맛있어요. 단 단점은 빙어튀김은 빙어철에서는 먹을 수 있는데 멸치튀김은 사실 먹어보기가 좀 힘들죠. 자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대리만족을 해드리고 힐링 영상이 되셨으면 정말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 촬영에 임했습니다. 정확한 맛은요 진짜 롯나 라떼게 롤라 맛있어요. 리을 파티네. 자 다음에도 혹시나 멸치대를 만난다면요 그때는 조금만 더 잡아서 멸치 샌드위치 아무도 안 먹고 다 갖다 버려 저 멀리 꺼져. 자 또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파이어. 아 멸치 새끼 진짜 너무 맛있다. 이 멸치 새끼야.